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매일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네, 안녕하세요. 요한 레오나르디 신부입니다. 네, 오늘 주일 하루도 또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의 묵상 글도 함께 또 들어보시고 우리 또 저녁 기도 바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낙관적인 때도 종종 낙담하고 우울해합니다. 성 바오로는 희망 속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 잘 지내게 될 거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희망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구원을 체험하는 데서 나오는 자세입니다. 기쁨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 그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희망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힘을 잃고 겁에 질린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희망하며 기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또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기에 흔들림이 없고 희망을 간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 바오로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을 잘 알려면 그분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구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기도는 막무가내로 무언가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경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기쁜 소식인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희망 안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9월 26일 묵상글 한번 읽어봤습니다. 기도는 막무가내로 무언가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경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희망 안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남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히 경청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희망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저녁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시므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9월 26일 주일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